자, 목수고 외목대 수영잡기 가지치기를 완성했습니다. 외목대 형태로 해서 수영을 잡았습니다. 네, 목질화된 부분은 거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밑에 이제 뿌리가 내리려고 예, 정리가 됐어요. 이런 건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을 해주면 적심해준 아래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생태떡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목수국 수영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양은 찜통이라고 하죠. 찜통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젠 좀 많이 컸고 풍성한데 이 목수국이 좀 단점이 뭐냐 하면 수영이 좀 어지럽습니다. 잘못 잡아놓으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수영을 잡고요. 잘라낸 가지 가지고는 삽목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크기가 삽목하기 아주 딱 좋은 크기거든요. 아, 먼저 기를 가지를 선정하고 나머지를 좀 자르려고 합니다. 자, 쭉 보고. 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리고 나머지 가지들은 쳐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정도, 네, 요 정도 위에서 꽃이 소복하게 피게 할 거고 여기도 요 정도 위에서 소복하게 피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시원하게. 이건 네목대는 아니고 두 개의 가지를 길러서 위에서 꽃이 좀 잘 피도록 수영을 잡아줍니다. 자, 큰 꽃을 보고 싶을 때는 예, 가지를 적게 남겨두면 되고요. 예, 작은 꽃을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예, 잔가지를 좀 많이 남기면 되겠죠. 이 크기가 삽목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 요 꺾이는 요 세 가지가 요 나온 마디 자리에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 네, 잘 큽니다. 이 가지까지 네,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죠? 자, 이 정도로 섞어서 네, 완성했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을 해주면 적심해준 아래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 지난해 적심한 자리죠. 적심을 해줘서 가지를 받아 놓은 겁니다. 네. 자. 자, 여기도 목수국이 지금 한 그루 있는데요. 자, 이것도 가지치기를 좀 해서 수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외목대로 딱 키우기 위해서 옆에까지 이 하나를 좀 잘라주는 곳이 좋겠죠? 네. 야, 지난해 꽃을 예쁘게 잘 봤는데요. 잘라주고요. 네, 이 정도 잘라서. 자, 네, 이렇게 외목대 형태로 해서 수영을 잡았습니다. 자, 지난해 삽목해서 네, 어린 삽목을 네, 잘라서 삽목한 것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잘 키워서 저런 외목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꽃이 기대가 됩니다. 자, 자른 나뭇가지는 삽목을 할 건데요. 먼저 삽수를 예, 물 속에 한 1시간 정도 담가서 물울림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물 속에 담궈서 예, 물울림을 해주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물을 충분히 빨아들인 상태에서 예, 삽수를 정리해서 꽂아주면 예, 성공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물꽂이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삽수를 정리해 가지고 삽목하면 됩니다. 자, 삽수를 만드는 방법은 잎을 좀 많이 따내야 됩니다. 잎은 적게 남기고요. 자, 잎을 뜯을 때는 아래로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뜯지 말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수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이 자른 것을 한번 꽂으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삽목흙은 유기물이 거의 없는 마사, 그러니까 화강암 풍화토나 모래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이 많은 것들은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삽목이 잘 되는 것들은 유기물이 좀 있어도 되지만 삽목들이 잘 안 되는 나무들은 유기물이 조금만 있어도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자, 삽목을 일부 했습니다. 얼만큼 잘 살았는지 나중에 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삽목을 했고요. 자, 이제 물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자, 빛을 차단해 주고요. 그리고 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목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수고, 이것들은 아직 안 내렸네요. 그러니까 끝부분 여기는 굉장히 뿌리가 잘 내리는데 목질화된 부분은 거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밑에 이제 뿌리가 내리려고 정리가 됐어요. 이런 건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다시 좀 심어놓고요. 여기 다스.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죠, 벌써. 그죠? 목수고. 아주 잘 내렸습니다.